저희가 그러면 손주 보기 전에 뵀던 건가 봐요. 그때 막 결혼하셨거든요. 맞아. 예.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지고. 안에 색깔 너무 예쁘다. 아, 뭐지? 가끔이야. 레몬 색깔이 그렇죠? 선생님은 핑크, 레몬. 네. 안에 어때요? 바깥하고요, 안에하고. 어, 방송에서 보던 그대로예요. 네. 석가래랑 네, 석가래도 너무 좋고요. 네. 네. 그래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다 온 게스트들이 어렸을 때 외할머니 집에 온 것 같대. 그렇잖아요, 이렇게. 네. 이런 집 가기가 쉽지 그럼. 않잖아. 네, 맞아요. 다 아파트 사이고. 네. 옛날에 그 기본 틀은 가지고 있잖아요. 다 이런 집에 살았잖아요. 맞아요, 네. 아, 그래도 인순 씨 와서 정말 반갑네.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그게 반가움이라는 게 그런 거야. 전혀 뭐 생각을 못한 사람이 의외로 딱 나타나. 나는 막 손으로 저절로 가더라고, 막 놀래가지고. 그런 리액션을 내가 별로 안 하는데 놀랬어, 정말 놀랬어. 금년에 공연 계획이 있으세요? 네, 저희가 이제 6월 말까지 이제 그 저 골든걸스 공연만 예, 그걸 이제 투어 다니고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각자 개인 콘서트를 할 뭐 수가 있죠. 뭐 이제 디너쇼라든가.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같이 한번 수미 씨랑 갈게. 네. 가서 꽃 뭐 예쁘게 해가지고 꽃 가지고 와. 나는 케이크 가지고 갈게. 케이크 사가지고 가서 양복 한 벌 또 사 입어야 되겠네. 말끔하게 또. 굳은 많으니까. 그래도 골든걸즈 하면서 상도 받았잖아요. 네. 작년에. 예능 신인상. 예능 신인상. 네. 작년에 예능 신인상. 예능 신인상. 얼마나 아주 귀여워. 꼭 타고 싶었어요. 그렇지, 신인상. 우리 넷이 노래하면서 신인상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그럼요. 없었거든. 그리고 배우들도 그래요. 신인상 못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시작이거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리고 인정을, 아, 저 신인인데도 저는 유망하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상 받는 건데 네. 얼마나 아니, 귀여워. 이 나이에 신인상 받으니까 어때요? 예능 신인상. 이제 가수 신인상 같으면은 좀 그랬을 텐데 그래도 예능 신인상이라 조금 드렸는데 그래도 신인상은 그래요. 설레고 진짜 맞아요. 평생에 한 번. 맞아요. 예. 요새 또 예능이 대세니까. 예. 재치가 또 있었어. 그게 신인상이라는 거. 나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참 박진영 씨가 역시 천재구나. 어떻게 저 생각을 했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모아서 저렇게 원래 자기네 스타일대로 부르는 걸 전부 다 빼고 새롭게 했지. 새롭게 저렇게 했지. 그 박진영이 너무 잘하는 게 뭐냐면은 한 80%는 막 이제 칭찬을 막 해줘요. 해주다가 그리고 이제 20% 이제 뭐 고쳐야 될 거라든지 뭐 이런 걸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다 말들 안 듣더라. 아니 왜냐면요. 저희는 노래를 할 때 우리 어렸을 때는 입을 이렇게 커서 목젖이 보일 정도로 돼야지 노래 잘한다 소리 들었잖아요. 그리고 막 커야 되고 패티김 선배님처럼 막 목청 커야 되고 막 이런데 그게 요즘에는 이 턱도 떨어뜨리면 안 된대요. 그냥 이렇게 요렇게 해서 불러야 되고 인상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손도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 요즘 걸그룹들 보면 막 이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걸 해야 된다는 완전 거예요. 완전 액션을 최소화하는구만. 네. 많이 소리도. 줄여서. 예. 그럼 저희는 소리가 고음 올라갈 때는 입이 쩍 벌어지는데 이거를 타더라 그러니까. 아, 근데 거기 다 또 한 소리 하는 분들 아니야. 쩍쩍 그렇죠. 벌어지잖아 입이. 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해와서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전혀 스타일을 바꿔야 돼. 네, 그러니까는 예 소리는 그렇게 내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는 이렇게 냈어. 그러면 그 요즘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내야 되고 뭐 막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는 게 힘들었어. 이 곡을 하면서 다시 입을 좀 많이 벌리기 시작했어. 볼륨업 이꼴 입이 벌어져. 줘! 그래. 또 벌렸어. 그래 벌렸어. 벌렸다고. 병원을 가자.
꿈에 시청자들도 많은 호응을 또 했고 네. 그 전달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게 그리고 이제 댓글들 보면은 뭐 40대들도 그렇고 50대들도 그렇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맞아 자기를 어, 네. 나 힘들다고 계속 했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힘들다 힘들다 말만 하고는 뭔가 이렇게 좀 못해본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저 이제 자기도 한번 그런 이제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그 좋은 기회를 전달받는 거야 그런 게 그게 선한 영향력이야 그럼 울고 있던 내가 웃는 줄 알았어